야, 집안에 할머니가 울고 있는데? 지금 그 느낌 자체가, 이 사람의 느낌 자체가 무덤 속에 들어간 느낌. 생기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. 안녕하세요. 한일TV의 의정부 한일도령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도령님. 네. 일본에 배낭여행을 간 96년생 윤세준 씨라는 분이 96년생? 네, 며칠째 행방불명이라고 뉴스에 나오고 있더라고요. 네. 쥐띠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지 병자생 쥐띠 삼재띠네요. 뭐 사진 같은 거 있나요? 네네네, 사진 보여드릴게요. 이건 좀 얼굴을 봐야 좀 공손할 것 같아요. 야, 집안에 할머니가 울고 있는데?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.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. 제발. 야, 집안에 할머니가 울고 있는데? 일단 공수 한번 받아볼게요. 뭔가 지하실? 땅속? 볕이 잘 들지 않는 공간? 뭐 그런 느낌이 너무 많이 드는데 지금? 야, 이거는 뭔가 일이 난 게 아닌가 싶어요. 사람들 간에 있어가지고 뭐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그 느낌 자체가, 이 사람의 느낌 자체가 생기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. 그러니까 뭐 어디 우리가 뭐 지하실 같은 데 들어간 느낌 있잖아요. 뭐 무덤 속에 들어간 느낌. 이 사람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이 집안에 할머니가 울고 있어요. 조상님들이 울고 있어. 야, 시간이 좀 지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. 생사의 반향은 뭐 당장에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일단은 처해져 있는 상황 자체가 너무 안 좋다. 음기가 너무 강하고 이게 추석 지나고 나서 소식이 들릴 것 같은데 아, 이거는 가족들한테 좋은 소식이 안 들릴 것 같은데 으로 인한 실종인 건지 아니면 자연적인 반반인 것 같아. 사건이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데 사람의 뭔가 일이 개입이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. 뭐 교통사고가 났어. 뭐 사고 난 게 뭐 사망 사건까지는 아니잖아. 근데 이걸로 인해 가지고 뭐 어떤 사람들이 뭐 시체를 뭐 유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번지는 경우가 있죠. 처음에 이렇게 우발적으로 뭔가 이렇게 일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의 뭔가 이렇게 제스처가 들어간 느낌이에요.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어느 공간에 갇혀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. 상급히 조금 잘 해결이 됐으면 바람이고 좀 걱정이 되는 소식이긴 하네요. 무탈이 잘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.